의장에게는 검찰 법무수처장 그리고 경찰청과 국수본 본부장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각성과 제각각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당시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여 조국 장관과 그 가족 일가에 대해서 도륙 수사하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밝혀질수록 까도 까도 범죄가 많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범죄, 그리고 부인의 범죄, 장모의 범죄, 그 일가와 측근들의 범죄, 이거 이러한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당 대선 후보는 본인들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거짓말을 하고 잡아떼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촛불혁명은 실패를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 전에 국정농단 시대에 그보다 더 못한 나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청이나 법무부 장관 모든 주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전 바로 이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 사제 신부님하고 사제 3,900명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직자께서 수천 명이 몸소 검찰 개혁을 현장에 와서 요구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사학비리 비호 그 다음에 헌법을 물랑케 하는 쿠데타 최근에 대장동 사건을 왜곡 수사 중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가지고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만들게 하는 혐의 등등 이러한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검찰의 범죄적 행태를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검찰이 이렇게 부패하고 비리가 많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범죄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느냐? 다른 나라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조차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이렇게 엉터리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전공이 다르지만은 법학자들이 써놓은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일제강점기 때 사법체계의 군사 강제 동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습니다. 행정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뿐만 아니고 사법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독립성까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은하금찰이 기형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 것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구조가 민중들한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때 군사독재나 해방 이후에 군사독재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2000대 넘어서 민주화 세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니 그 이전에 검찰총장이니 한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전국의 검사 동일체에 봉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이것을 방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검찰총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 때 내려부터 내려오던 외구적 검찰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외국 언론하고 밀착돼가지고 검은 유착이 극도로 극심합니다.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 언론 신뢰도를 갖고 있는 조중동의 문제, 조선일보의 문제하고 딱 붙어가지고 국민들을 앞뒤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손보지 않을 수 없어요. 손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지 손보게 돼가 있고, 이거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직무유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다 다칠 겁니다. 결국에는 사필귀정하게 돼 있어요. 다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덜 다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대오각성하고 갈 길을 찾아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검찰총장이니 높은 자리 가서 권력을 휘두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권력이란 양날의 칼을 제대로 못 휘두를 경우에는 자기 자신부터 다치는 거예요. 요새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다치는 거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한 목숨 한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각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 지금 법무부 장관, 지금 정부의 요직에 있는 관료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시대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150년 전 동학혁명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갈 길을 정확하게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투쟁형 국민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 앞에 무슨 그런 시시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장난질은 이제 그만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갈 길을 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저희 단체명 뭐를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과 그 일가를 부인과 장모에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발한 시민단체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법세련에 맞서서 민주개혁진영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를 30번째, 그 전에 검찰에 고발한 20번 포함하면은 쉬운 한 번째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많이 고발하신 거 보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단하다. 도대체 고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50번 이상을 해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비리의 화수분과 같은 윤석열
일당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집중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는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배신했습니다. 윤석열은. 첫째,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는 헌법에서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야욕,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직을 악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거라곤 오로지 반문재인, 반검찰개혁,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현실화하는 시나리오대로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조국 일가를 삼족을 멸하듯이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드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든 검찰 조직을 배신했습니다. 대검을 동원해서 자기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장모 최우순, 최층근 한동훈 등 검사장 정말 손을 꼽는 그런 소수를 위해서 검찰 대검 조직을 동원해서 대검이 윤석열의 개인 로펌입니까? 가족 로펌입니까? 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검찰 조직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깡패 총장 윤석열은 그래서 검찰을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 대한민국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배신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배신한 반역자입니다. 개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다섯 단계나 파격적으로 승진 임명하고 또다시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중직에 중차대한 임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허물을 덮고 자신을 키워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한 짓이라고는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고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결국 끝내 자신의 대선 야욕을 오로지 반문재인만 내치고 있습니다. 정책 마인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까? 실현 능력이 있습니까? 3프로 TV를 보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반문재인만 외치는 그 하나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역자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있게 해준 그 은혜로 갚는 이런 반역 배신자가 잘 되는 그 모습은 우리 자손들에게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나치 부역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말자는 동정 여론이 있을 때 1팀을 가했던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윤석열 일당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슬슬쩍 어제 영상 편지를 쓰는 그 자기 남편에게 영상 편지나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동정하는 듯이 넘어간다면 바로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듯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벌하지 않고 내일의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물론이고 지금도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죄다 다 구속수사하고 오로지 김건희만 싹 빼고 권오수까지 다 구속시켰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여기 감옥에 왔는데 김건희만 싹 뺐다고 얼마나 분개해야 하겠습니까? 속으로. 또 대기업 협찬, 코바나 컨텐츠 협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제발 사법정의를 생각하는 온 국민의 바람대로 김건희를 빨리 소환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촛불혁명의 요체인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 공수처, 경찰은 본부장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